회사에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아, 무슨 일을 했어요? 상장 종목에 대한 공시 정책을 공개했고요. 주요 내용이 누락되면 상장 폐지를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코인원에 대해서 나온 뉴스입니다. 상장 종목에 대한 공시 정책인데요. 네네. 중요 내용이 누락되면 상장 폐지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업 제품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의 토큰 보유 유통 내용과 유통 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 이거에 대해서 불이행하거나 누락되면 바로 상장 폐지가 자동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공시일 경우에는 허위 게재하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두 번 하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라는 이런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대규모 코인이 뭐 상폐가 됐잖아요. 그죠. 상폐가 되면서 이제 이 거래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네. 그때 당시에 코인은 CEO가,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우리는 상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스캠이 많아. 그죠. 세계 거래소 코인원 비싼 머피트 중에서 가장 스캠과 유통 물량 관리 안 되고 쓰레기 코인이 가장 많은 곳이 코인원인데, 어쨌든 업비트랑 비썸은 정리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얘들 정리를 못했다고. 명분 때문에. 정리도 안 해. 시간 100천만 있잖아. 네.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잽을 때리는 거지. 누가 봐도 뭐야? 사업을 일 안 하는 애들. 그죠.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 이제 준수 안 하는 애들. 네. 그 뭡니까? 업비트에서 이런 애들 쳐냈죠. 그렇죠. 얘들은 자기가 100천만 있으니까 일단 잽 때리고 상폐시키면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잽을 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가장 거래소 중에, 세계 거래소 중에서 가장 쓰레기 코인이 많은 곳이 코인원인데. 가장 쓰레기 천국이죠. 아, 그쵸. 그때 이제 민심 달래겠다고 배천만은 있고, 상폐도 시켜야 되겠고. 그죠, 그죠. 이제 정부에서 허가는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밑밥 때리는 거지. 상폐를 위한 밑밥이다.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짓말이에요. 저런 말을 했어도 상패를 안 시켰으니까. 네네. 하지만 호랑이 형이 말한 대로 이게 빌드업이라면 조만간 코인원에 없어질 코인이 두 개 있습니다. 아, 뭔가요? 티카. 잘 가. 티카 잘 가라. 야, 님 죽어야지. 잘 가라. 피카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머니투. 야, 너도 잘 가라. 너도 빠이빠이 빠이빠이 짠짠짠. 중요한 게 얘네 둘을 이제 그림 그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좀 썰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림 그리는 사람. 냄새가 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라이크 코인들 빨리빨리 상장 폐지 당하고 목이 댕강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격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고모니 그리고 우리의 피카 친구, 너희들 문제 많으니까 다른 데서 상장 폐지 당했지. 코인원에서도 상장 폐지 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코인은 빨리빨리 없어져서 이 시장이 깔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수익 나는 것에 대한 10%를 모두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오, 그 코인베이스에서 수익이 발생, 뭐 수수료가 됐건 뭐 사업이 됐건 투자가 됐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네네. 앞으로 모든 수익의 10%를 투자할 거라고는 밝혔지만, 네네. 어디에 투자한다는 말을 안 했어. 아, 어렵네. 암호화폐?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아, 거의 뭐,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일 것 같긴 네. 해요. 아니면은 시스템 구축에, 암호화폐 관련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투자잖아요. 어, 그죠, 그죠. 자기네 서버 증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투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후 나중에 10%씩 매수를 하게 매수 들어가게 되면 뭘 샀는지에 대한 종목들 추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